루미아 열매의 30kg를 지금 선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확해서 지금 거의 8월, 9월 달에 수확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지금 8개월째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상태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로니아를 수확하시고 저장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주시면 이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온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아주 상태가 작년 상태랑 수확할 때 상태랑 별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때쯤 되면 대부분 이미 처음서부터 냉동으로 보관을 하든가 아니면 이때쯤 거의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 곰팡이가 와서 하얗게 썰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지금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이 열매를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아주 상태가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관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별한 아로니아의 상태입니다. 이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수확할 때랑 지금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아로니아 생과 30kg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주문 발송하기 위해 택배 왔습니다.